서명 가든다며 서명 가드에서. 이따가 집에 가서 방송 안 할 거야. 근데 집에 가서 방송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방송? 우리 집에 가다고요?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우리 집에 갈래요 그러면? 어,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개인방 그 개인방송이 아니라 그 캠방 할까? 어,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그래? 그렇지 않을까? 그치? 냄새 왜 그렇게 맡아? 응? 좋아서? 아니 나 집에 가면 생각나니까? 내 입에서 치킨 냄새 너무 심하게 나서. 아니 그거 아침부터 내가 맡고 있다 옆에서. 엄청 막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막혀있어? 오, 겁나 막히는데? 그래? 우리가 달려가는 게 더 빠르겠다. 그니까 그렇지 않을까? 아니 달려가는 아니 나는 그냥 상관없어. 근데 아빠가 있어가지고, 아빠랑 언니가 있어가지고. 내 동생은 지금 독서실 갔거든. 아 그래? 내 사랑? 나 얌반 동생이랑 사귈 뻔했는데. 그치? 아니요. 아니 그 나한테 커피 다 땄잖아. 따줬잖아. 그 아무나 안 따줬다. 아 맞아. 그때 옛날에 합방했을 때 양현식이 커피 다 달라 했는데 유일뻔 언니가 진짜 그냥 장난으로 커피 다 달라 했는데 진짜 다 따줬었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따주는 사람이라면서 나한테 반했어 솔직히 그때. 맞아, 얼굴 맞아. 보니까 알더라. 걔 나 좋아하네, 이거. 그래 보였다고요? 응, 그렇게 보였어. 전혀 안 그래 보였는데. 그래? 착각이었나? 아니, 리무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동생이랑 안 닮았어. 너요? 응. 근데 우리 집 사람 3명 다 안 닮았어. 어, 그거 맞아. 언니는 할머니 닮았고, 나는 엄마 닮았고. 어, 동생은... 엄마 닮으셨어. 어, 닮았어, 닮았어. 동생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동생? 응. 동생은 누구 닮았는지 아무리 얼굴을 봐도 모르겠어. 저 옆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잘 나가는. 이게, 여기가 이제 마린시티 아닌가? 마린시티. 아, 저쪽이 마린시티입니다. 저 왼쪽을 보세요. 저 왼쪽. 저게 마린시티입니다. 야, 강남에도 이런 게 없어. 이거 보이세요? 오, 이거 보여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이거. 어, 문부님 집이래 거기.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응. 근데 저기가 집 엄청 비싼데. 빵이 금도 거기서 사는 거 아니야? 뭐가요? 빵이 금이 거기서 자취하는 거 아니야? 빵이 금이가 뭐야? 빵이 금이. 빵이 금이가 뭐야? 꿈! 드림! 아, 빵이, 내가 내 꿈이. 내 꿈이 저기 사는 거냐고? 응? 나는 저기. 근데 저기 내 친구 살아서 막 들어봤는데, 근데 통유리여가지고 엄청 덥고 엄청 춥고 막 그렇다는데. 겨울엔 엄청 춥고. 살고 싶으면서. 그냥 만약에 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들어가면서. 아니, 별로 안 살고 싶어요. 나는 유희 언니 틴트 발라줘. 언니 틴트 발라요? 틴트 바르는데 지금 없어? 아니, 아, 발라줘. 언니. 발라줘. 이거 발라줘. 아니. 느껴 지금? 아 진짜 잘 발라 진짜. 어, 알겠어.
치킨 먹는 사람. 와 진짜 그만해 진짜. 여보세요? 엄마 집이가? 그러면 집에 아빠도 있나? 어? 어 집에 가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유이 언니랑 같이 가도 되나? 어 어머님 잠시만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저 유이병이라고 하는데 저 지금 다시 부산으로 왔는데요 한마디만 하나만 좀 부탁 들어주면 안 될까요? 저 어머니 집밥 먹고 싶은데 혹시 같이 만들어줄 수 있나요? 짜줄 아니래 통역해줘 엄마 엄마 어? 집밥을 먹고 싶다는데 집밥 좀 만들어달래 가서 해줄게 머리에 따로 금방 올 거다 장보러 우리 같이 해서 집밥 해줄게 우리가 장보고 올까? 아유 집밥 해줄게 아니 장보고 올까 우리가? 어너 아 무슨 통이야 진짜 아니 우리가 장보고 올까? 내가 해줄게 가서 아니 뭐 먹을 거 있나 집에? 아니 전화 끊어 우리 엄마는 김치볶음밥 잘하고 김치볶음밥 아니 나 순두부찌개 먹고 싶은데 아니 나 김치찌개 먹고 싶다 아니다 순두부찌개 어 김치전도 먹고 싶다 김치전 근데 순두부찌개는 그 양념 사가면 되는데 순두부랑 양념 어? 삼겹살이도 당기는데? 어? 나 그것도 당기는데? 야 우리 엄마 빡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말해요 나 너무 민폐인가 이거? 화 안 나고 아, 화 안 난 거야 이거. 아 이거 화가 났어? 아 또 실패했다 아니 화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약간 그게 약간 경상도 사람들은 말투가 조금 무뚝뚝한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말투예요 원래 말투 눈치 없는 게 아닌데 사과드려야겠다. 뭔가 선물 사가야 되나? 아, 괜찮아. 휴지요. 휴지 없어요. 그러면 휴지 사볼까? 휴지? 어. 그러면 세 개 정도 사가자. 휴지 그거. 일용 옷지. 아니, 일용지 않아야 돼. 아니야. 휴지 없어. 휴지 없어. 그러면 휴지 가져가고, 물티슈도 가져가고. 뭐 다 전, 그거 슈퍼에 있는 거 다 가져가자. 아니. 미소는. 아니 뭐 먹고 싶어요? 나? 응. 나 김치찌개 먹고 싶네. 김치찌개랑.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엄마한테 김치찌개 만들어 달라 하고. 응. 우리 집에 타코야끼 대려 있으니까 언니는 타코야끼 옆에서 만들고. 내가 타코야끼를 만든다고? 응. 내가 타코야끼인데? 아니 언니가 우리 집에 타코야끼 재료랑 다 있으니까 언니는 옆에서 타코야끼를 만들고. 어. 엄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지. 나 타코야끼 만들어야 돼? 응 그래? 그렇게 그래 아 원래 이 문화가 아닌가? 일본 사람들 맞아 어? 나왔다 맞아 어 맞아 엄마 왜? 언니야 어? 아빠 통화했나? 아니 아빠 통화 안 했는데 안 했나? 어 집에서 엄마 있는 거 같은데 괜찮대? 엄마 아빠한테 말해라 그러면 어 아빠 전화도 안 받네 그 전화 하니까 엄마 머리만 자르고 빨리 갈게 장보러 가자 어. 엄마 우리가 그럼 장보고 올게 뭐 아 장보고 없어 언제 뭐 살 건데 지금 대신복 입고 엄마가 머리 금방 자르고 바로 간다 누구 가서 있으면 금방 간다 일단 알아서 할게 아니 빨리 갈게 엄마가 가야로 가주세요 가야로 어 오른쪽 가야 턴 가야근? 응 가야 어머니 서둘러서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응? 미용실 갔다 와.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니 근데 우리 집 원래 진짜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내가 다시 그 어머니한테 좀 괜히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민폐민폐 할까봐 그게 좀 겁이 나는데. 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너무 왜냐하면... 신경 써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시청자들은 신경 쓰니까. 그럼... 내가 잘못을 할 것 같으면 좀 테려봐 나를. 언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 응. 가야 어디 가요? 저희 가야 그 응답보다 있는 거 아니다. 그 육교인데요. 그냥 그러면 좀 가면 돼요. 네네네 육교 앞에서 세워주세요. 아니 근데 뭐랑 안 해도 되는 게 왜냐면 우리 집에 기훈이 오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했지? 기훈이 오빠는 들어오자마자 발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 그거는 원래 그거 아니 그거는 자기가 하려고 그거는 그렇잖아. 그 안 씻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발을 씻겼거든? 응.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엄마 뒤에 있는데 엄마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리액션하고 이렇게 했었어. 그래? 응 상관없어. 그러면 그렇게 할까? 우리 집? 응. 나도? 어머니 커피 잘 마셔? 커피? 응. 어어 엄마 커피 좋아하셔. 그러면 커피랑 휴지랑 다 사갈까? 아니 한 개만 휴지 휴지만? 응. 그래? 아니 근데 안 사가도 되는데? 안 사가도 된다? 괜히 그렇게 있다 얘가 치렁치렁 들고 오는 게 더 있다 얘가 너무 좀 그렇지 약간 받는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있지. 친구 집에 놀러 가려는데 몰라. 친구가 왔는데. 와 진짜. 아 양구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땀식이 방에 몰래 휴지 넣어놔 이러는데 우리 집에 방 없어. 우리는 방이 세 개인데 한 개를 옷방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옷방이요? 응. 옷방. 옷을 다 넣어놔가지고 그냥 옷 갈아입는 방이란 말이야.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이 작잖아. 그래서 한 개는 큰 방이고 한 개는 내 방송하는 방. 그래서 거실에서 자 사람들. 오빠는? 오빠는? 형방 오빠 있지? 나 오빠 없어. 없다고? 언니. 진짜로? 응. 숨겨진 오빠가 있나? 그래? 응.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뭘 비밀 오빠가 많아요. 아, 본주기. 본주기 오빠는? 그 오빠? 그 오빠는 숨기고 싶은 오빠. 근데 숨길 수 없는 오빠. 숨기기에는 욕부족인 오빠. 면적이 넓은 오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오빠. 그러니까. 언니 부산 오면 제일 보고 싶은 비데이. 부산 오면 제일은 나 말고 본주기. 본주기 말고. 본주기 말고. 본주기 말고. 비제이라고 하면 누가 있어? 진짜 안 줘도 돼? 아 김효담님 좀 보고 싶다. 네?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거 팽이야. 그 동영상 팽이야.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죠? 이거. 근데 막 어제도 나한테 계속 물어봤었어. 김효담 오빠는 왜 아무것도 상이냐고. 그래가지고 약간 일본 이름으로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말해줬죠. 아무고토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아무고토 상이다. 줄여서 고토상이라고 말하지. 고토상? 근데 기누밤님한테 좀 죄송한데 반면으로 봤을 때 얼굴이 좀 커. 실제로 봐도 커. 진짜? 어, 나한테 계속 가분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 진짜 가분수인 줄 안단 말이야. 진짜 가분수잖아. 아니 지금 비교해봐. 내가 내가 카메라 이렇게 쪽에 있어. 그럼 이쪽으로 있어.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작아. 야 너무 뒤에 가지마. 앞에 가봐. 아니지.
얼굴이 너는 길어. 근데 아니 얼굴이 큰 게 아니고 코가 길어. 코가 길다고? 원래 코가 긴 사람들이 그런 게 좀 많다 했는데 성욕. 근데 나는 성욕이 없어. 아 성욕이 뭔지 알아 준거. 성욕이 성욕이 아니야? 뭐가? 성욕이 아니야? 서욕이? 성욕이 아니야? 성욕. 그치? 손에 대한 욕심 아니야? 응응. 그러니까 방아 나 대학원생이야. 방아 내가 유치원생인 줄 아나. 응? 나 지금 재단에 갈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뭐 배워요? 대학원에서 뭐 배우냐고? 기응, 니은, 디귿 이런 거 배워요. 기응, 니은, 이그? 기읍, 기역, 그거는 니은, 디귿, 아프리카에서 니은. 배웠고. 네. 그럼 아프리카에서 배웠어. 그럼 뭐 배워요? 뭐 배우냐고? 네. 가다, 익선 이런 한글 배워요? 아니야 그냥 몰라도 돼 그냥. 너가 모르는 세상이야 거기는. 되게 높은 세상이야 거기는. 근데 한국어로 말하면 다 알아듣고 있어요 대학원에서. 알아듣지. 알아듣는데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나는 말하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프리카 하는 거지. 근데 아프리카 하면은 계속 좀 쓸모없는 말만 다 배우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쓸모없는 말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개념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거지. 너무 슬프다 방아. 어, 제 앞에 육교인데요. 네네네네. 이거...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게. 아니, 내가 낼게. 그러면 내가 5,000원만 낼게. 그래. 아니다, 내가. 아니, 내가 낼게. 만원 낼게. 아니,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게. 내 가방에서 식초 냄새가 이렇게 나지? 새 가방이라서 그런가? 아니야, 너무 몸매해서 내. 여기서, 내가서? 여기서 내야지. 아니야, 마법. 이거 좋다. 왜 이렇게 땀이 계속 나가지고. 처리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땀 안 나요? 운동기에? 어, 나 계속 땀 나는데. 저기 제이면. 아니 여기 근처에 슈퍼 있어? 저기 큰 슈퍼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홈플러스 있고. 그래? 아니 짐을 놔두고 다시 나오면 되지. 아 여기 땀이 계속 나. 땀 안 나? 아 여기 땀 나는데? 아 냄새 안 나잖아. 냄새 나요? 아니 냄새 안 나. 10년 뒤에 힘들 거야. 나는 애기 해맑게 입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 애기한테? 아, 너 끊겨? 아, 이거 누가? 안녕하세요. 뭔데 그거? 어, 몰라. 이거 시청자가 맡기고 왔어, 아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유네인이에요. 시청자가 맡기고 왔는데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눈 좀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근데 어? 말을 안 했어. 아까 전에 언니 만나러 가고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지야 이렇게 경비실 아저씨께서 불러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거 시청자가 맡기고 갔다고 이렇게 해서. 네. 직공개하면 위험하냐고요? 안 위험한데?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가족 다 같이 사는 거. 부모님은 이름이 뭐지? 이 경자 숙장. 경자 숙장이? 응. 경자 숙장이? 응응. 네 글자예요. 흑인데? 네 글자예요. 아 이름 다섯 글자. 이 경자 숙자 다섯 글자예요. 경자 숙자? 응응응. 경자 숙자 어머니? 응. 세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네? 다섯 글자지. 다섯 글자. 이렇게 하겠다. 이거 끊겨? 안 끊겨요. 괜찮아? 응.
신기하네. 집에 아빠 있거든요. 아버님 방송, 너가 방송하고 있는 거 알아? 네. 아빠 방, 아빠 있으니까 아빠한테. 아빠한테 말을 끊으면 안 돼. 그냥 아니요 그냥 이렇게 아빠 안녕 이렇게 해도 돼요. 아빠 안녕이라고? 네. 원래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내가 영훈지야라고?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 응. 그냥 아빠 안녕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오빠라고 부르는 거 좋아해. 오빠라고? 응. 그래서 우리 사촌동생 애기도 5살짜리인데 아빠한테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그게 너무 힘든 아닌가? 아니 일단 이거 잠시만 줘. 어, 장이어른? 장이는? 장이어른? 아 이거 잠시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하고 있어. 장이어른? 응. 아빠! 왔는데 혹시 팬티 많을 거 있나? 잠시만요. 보지 마세요. 우리 아빠 팬티 보지 마세요. 일단 문 뒤에 숨으세요. 아빠 팬티 많을 거 있나? 아, 아니네. 아, 들어오세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일본인인데 일본에서 오셨어. 저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말 잘하네.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오늘 할 반 같이 자려고. 안녕하세요. 네. 잘생기셨어요. 고마워요. 우와. 응? 반 생겼나? 장롱. 원래 이쪽에 있었어? 어, 원래 있었어요. 아 진짜로? 응. 내 방에 여기 나는 저기 옷 갈아입는 곳이고. 와, 진짜 오랜만에 오네. 어때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불 켜? 응, 불 켜. 나 여기서 한다고? 얘 따라 나와보세요. 따라오라고? 응, 따라오라고. 아니, 더러운 게 아니고, 이게 다 선물 받아서 이런 거니까, 이거. 쌓이고 쌓여서 이런 거다. 다 선물 받은 거다. 이거 협찬 받은 거고. 오. 언니가 준 거, 이거. 너 이거 있네? 너 이거 있네? 응, 나도 있는데 이거? 근데 그거 나 안 쓴. 이거보다 이거 석류 레몬입니다. 요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많이 드시니까 농담이고요. 덥다고 얼음 깡깡 넣어요. 안 되니까 시원하게 드세요. 누구 씨지? 뭐야 이게? 이거 일본 거잖아 맞지? 휴족 시간 대박이다. 스포 포스트. 우와. 레몬 석류. 이거 뭔데? 이건 뭐지? 뭔데 그거? 크롭티인가 봐. 입고 나와볼게. 어. 언니 거기 편하게. 가방 내려. 어. 그거 입고 밖에 나간다고? 한번 입어보게. 야 너무 안 된다. 너무 야하다 그거. 입고 와볼게. 어. 아, 여기서 입어야지. 어. 비추면 안 돼요? 아 입어 어머 아 브라도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어머 이거 지금 내가 빚지면은 님들아 애 존재 먹어. 방아 생각보다 많이 있네? 수술했어? 뭘 수술? 뭐 젖가슴이요? 야 너보다 진짜 많이 있어. 젖가슴이요? 응. 어때? 그냥 초등학생이 뭔가 뭐지? 그런 거 입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워? 뭐라? 엄마 옷? 아니야, 체육복 같은 거. 뭐라고 하면 되지? 부르마? 부르마는 아니고, 운동배? 체육복급이라고? 그거 입고 나온다고? 응. 괜찮아? 왜요?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야해서요? 님들아 이거 어때요? 이거 내가 찍어줄게. 이거 좀 아니지 않아? 봐봐. 이렇게 넣으면 되지. 이거 좀 아니잖아.
왜? 이거 우아라고 하는데 사람들? 우아라는 거는 내 젖가슴 보고 그러니까 좋아서 이런 거야?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협... 좋아서 이런 거야? 응. 아 그래? 그런데 우아스는 란 독같네? 요겜 봤을 때? 이거 어때? 어? 이쁘다 이쁘다. 어?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왜 좀 그런가? 이거 어때? 어 이뻐 이뻐 이뻐. 귀여워 귀여워. 약간 침질방 느낌 같아. 대국의 침질방 있는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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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어, 그런가? 아 근데 좀 그런가? 아 너무 야하다 어때? 그치? 근데 야빨이 새꾸시다요. 뭐라는 거지? 아니 보여주면 안 된다고.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마셔도 돼? 야 얼마나 내가 리뷰 해드릴게요. 바로 센센 식당 뭐지? 센센 정보. 센센정보통. 아 맞아 센센정보통 해줄게. 어 일단 뭔가 뭐라 하면 되지? 오렌지가 두 개 있는 느낌? 오렌지예요. 오렌지 이만큼 오렌지가. 색깔도 보여드릴까요? 무슨 색인지 보여드릴까요? 와 근데 님들 한마디만 말할게. 생각보다 야하게 생겼어. 색깔 보여드릴까요? 방아! 아 괜찮다. 뭐? 젖꼭지? 응. 아니 괜찮다. 보기 싫다 진짜. 상상만 해도 그냥 까만 거 같아. 약간. 나 베이비 핑크. 들어간다 진짜. 색깔 보여달라고. 다. 까맣게 보이지 않아요? 질투가 아니라 님들은 남자의 고기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여자가 그냥 좋아서 그냥 저 꼭지 보고 싶다고 생각해? 아니잖아. 그거야. 아, 근데 보기 싫어, 그냥. 아, 근데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까매지는 건 맞아. 또 맞아. 근데 밖에 아빠 있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거? 네. 괜찮아? 아빠는. 듣는 채도 안 하실걸요? 그래? 응. 안 무거워요? 뭐? 이거? 응. 이거 바꿀래? 언니 여기 버려. 니 걸로? 내 거 가벼워. 어 그러니까 니 걸로 바꿔. 이거 좀 피아노 쳐줄까요? 어 주죠. 따라 나오세요. 아, 피아노 쳐줄게. 아, 감사합니다. 1번 어디? 저 큐슈 사와요. 큐슈? 네. 그렇죠. 네, 밑에 쪽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이때 축구 나온, 아, 야구 나온 거 괜찮아? 아, 롯데 지고 있어도 괜찮아. 그냥 포기하고 보고 있을 거야, 아빠를. 6학년 때까지 배웠어, 초등학교에서. 나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 진짜요? 응. 저 보세요. 원래 이래요? 몰라. 전혀 모르겠어. 그래요? 몰라, 진짜. 저 보세요. 이거 내가 해주면 안 돼?
뭐래? 그런 거 할 수 없어? 아, 여기 위에서? 어. 한번 쳐보세요. 자랑하고 싶어서 친 거예요. 그래? 아빠 뭐 먹고 싶어? 언니가 타코야끼 만들어준대. 아버님. 아빠 뭐 먹고 싶어? 언니가 타코야끼 만들어준대. 저분이 유치욱 선수의 글러브를 맞고 나서 감기도덕이 맞았다고 한다면 이건 이 플레이 기대인데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유치욱 선수 이누야자 쳐줄까요? 이누야자 쳐줄까요? 잠시만 나와볼게. 나와봐? 나와봐. 저 92년생인데 몇 살이에요? 저는 97년생. 우리가 장 보고 올 테니까 언니가 일본 사람이어서 한국식 가정식은 처음 먹어봐서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한국말 잘하는데? 아, 저 인천에서 왔어요. 제 TV하고 너무 재밌다. 네, 인천에 살아요. 인천에 산다고? 네. 유학 가고 있어가지고. 인천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네, 인천에서 유학 가고 있어요. 인천 어디 합격이야? 네, 한양, 혹시 한양대라고 아세요? 네? 한양대라고. 한양대? 네, 머리가 좋은 데가 있는데. 아, 한양대. 네, 한양대. 한양대 좋은 학교지. 네, 거기 나와요, 지금. 아, 다니고 있어요. 한양대 다니고 있어? 네. 무슨 전공이 뭔데? 전공이 좀 공개할 수 없는데, 일단은 모델. 모델 뒷바라지 해주는 거. 본인이 모델은 아니고? 본인이 모델이 아니고. 네? 아빠 지금 중요한 순간 아웃 당했어요. 최준 1회호예요. 다운플레이 됐잖아. 저 돼지 새끼 지금 못 뛰가지고. 아빠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고 진짜. 언니 어떡해 저는. 이렇게 부산 사람들은 원래 아니지. 이거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야. 아니 욕이 아니고. 욕이 아니야. 아까 내가 돼지 사람이야. 아니 그러지. 아니 아빠.
아빠 화가 났네. 단단히 화가 나버렸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일단 지금 설거지 할 것 같구나. 설거지를 안 해놔서 언니가 설거지를. 어, 설거지 하세요. 그게 더 괜찮은 거 같아. 그냥 나, 그냥 나. 나도. 설거지 하세요. 아니요, 설거지 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아니. 설거지 하고 가야죠. 그래요, 모델 뒷바라지가가, 괜히 모델 뒷바라지가가 아니야. 뭐라고? 내가 할게. 아, 아니요. 장인어른. 안 돼요. 장인어른. 아, 제가 할게요. 장인어른 개웃긴다. 아니, 진짜 하게? 아, 너가 이거 웃겨. 하나. 내가 웃기라고? 어. 아, 안에 물 좀 있다. 하지 말까? 그냥 가자. 잘못된 한글 패치다, 진짜. 그럼 우리 가서, 아니. 그럼 우리 가서 먹고 싶은 거 고르지다. 그래. 내가 낼게, 가자. 아니야, 나도 밥 낼게. 터치패 하자, 이거는.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저 지금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